여가 시간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내용이고, 앉아 있는 것은 is something 무언가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두 뒤에 목적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특히 동안에 우리의 여가 시간 동안에. 근데 하지만 미래에 여러분은 원할지도 몰라. 찾는 것을 다른 형태를 어떤 형태를 신체적인 활동의 신체적인 활동의 어떤 형태를 할 대신에 뭐 대신에 앉는 거 대신에 말을 하는 거지. 정리하자면 뭐야? 지금 앉아 있는 거. 이 앉아 있는 sitting이 키워드야. 누구나 앉는 거 좋아해. 다 좋아해. 여가 시간에. 근데 가까운 미래에 너 앉는 거 대신에 다른 거 하고 싶을 걸? 너이 이야기들을 움직이고 싶을 걸?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앉아 있는 거 좋아하지만 앉아 있는 거안 좋아. 이 내용이 나오겠지. 연구가 나오잖아, 연구. 거의 힌트를 많이 줬네, 그지? 연구가 나왔어. 연구는 분석했다, 데이터를. 조사로부터의 데이터를. 근데 100, 1000, 만, 10, 12만 명 참가자들 이상의 조사의 데이터를. 암 예방 연구의. 연구 나오면 결과에 집중하다 한다고 그랬지? 결과가 뭐겠어? 앉아있고 싶으면 안 좋다 이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발견했어. 사람들이네. 어떤 사람들? 보고했던 사람들, 말했던 사람들 이거잖아. 앉아있는다고. 많이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어.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 14년 이내에 추적 기간에 이게 무슨 추적 기간이야? 이거 지금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계속 추적해가지고 결과 14년 동안 결과를 지켜보면은 14년 내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죽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보다? 말했던 사람들보다. 유지한다고. 활동적이게 유지한다고. 그들의 여가 시간에 많이 움직여요, 저는. 이런 사람들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결과가 뭐야? 6시간 앉아있는 사람 죽을 가능성 높아.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거. 누구보다? 여가 시간에 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이것도, 이런 단어들, 밑줄 낱말 쓰임 시험.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뭐뭐 하면 할수록 이거잖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내가 중요해서 시험한 거야. 이거 뭘 less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spend now은 전에 했었는데, 목적으로 시간이나 돈이 나오지? 두 가지 경우가 가능. in이나 on이 나오면 동명사가 와. 이때 동명사가 나오면 이거 두 개, 이거나 이거 생략 가능. on이 나오면 명사가 와. 이때 on은 생략 불가. 자, 동명사 나왔지? in이 생략인 거지, in이. 여기. 어쨌든, 더 많은 시간을 너가 spend 다음에 목적으로 이게 타임이 여기로 간 거잖아, 그지? 이게 이거 꾸며주니까 더 많은 시간을 너가 보낼수록 앉으면서 보낼수록 스펜드 목적어 다음에 여기 동명사가 되니까 여기 별표 친 거야. 너더 많은 시간을 너가 앉으면서 보낼수록 덜 전체 에너지가 덜 소비된다 소모된다. 당연한 거지, 그지? 많이 앉아 있으면 에너지 덜 소모. 너는 그리고 나서 가질 수 있다 결과를. 뭐 같은 결과? 체중 얻는 거, 무게 얻는 거, 그리고 증가된 비만. 그래서 과체중, 비만 이런 거 얻는다.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이상하게도 뭐가 이상하냐면은 그 연구 결과가 똑같았다. No matter however, 아무리 뭐뭐일지라도지, 아무리 활동적일지라도 사람이 원래 a person was 보어가 여기 자리인데 일로 갔어. 왜? how는 땡겼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낮 동안에 아무리 활동적일지라도 결과가 똑같았다. 아무리 무슨 결과 말하는 거야 지금? 아무리 활동적이 낮에 활동적이었대. 근데 죽을 가능성이 높았대. 무슨 말이야 지금? 6시간 동안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 죽을 가능성 높았어. 아무리 낮에 많이 움직여도. 무슨 어디 갔지? 이상한 게 뭐냐면은 활동적인 사람들도 결과가 똑같았다. 무슨 결과가 똑같다는 건 죽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은 의미한다. 사람 있잖아. 사람이
될수 있어. 매우 활동적이게 될수 있어. 그들의 직장에서 일할 때는 되게 활동적이야. 나 그럼 괜찮겠지 했는데 죽을 가능성이 똑같았대. 하지만 여전히 at risk of 모모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에 오면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들은 sit around 앉아서 빈둥거리다 이런 뜻이야. 앉아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건 뭐야 지금? 낮에 많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움직여도 죽을 가능성이 높아. 왜? 집에 오면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에 움직이건 말건 간에 그 여가 시간에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가 시간에 오래 앉아 있으면 수명 단축.